술 사바를 거. 이게 빠지면서 빠지. 우리 또 사장님 사모님들은. 자, 사사사. 오오오. 너무 자주 봤어? 안 신기해. 이제 처음 봤을 때 진짜 살짝 지렸었는데 너무 많이 봤어.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일단 미더덕 회입니다. 미더덕 회인데 제가 여기 좀 서울 오면은 좀 자주 들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개그맨 김민기라는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곳인데 굉장히 좀 안주가 맛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요 홍대 빼레라는 곳입니다. 빼레 사장님 잘 있었어? 여기라 요리에 집중하는 남자 멋있어.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나서 손질해야 돼. 음식은 정성이죠. 그렇죠. 음식은 정성. 자주 먹었다고 꼬막 비빔밥을 일단은 좀 서비스로 좀 주네요. 너가 기회를 두고 하실 수 있지. 그럼 내가 좀 속고 내려가. 얘가 뭐 제작은 다 해줄게. 그래서 상품은 다 하세요. 또 안 하는데. 아니, 진짜 안 하는데. 이게 나보면 내가 잠깐 더 가서 얘기 좀 해줄게. 기준과 진짜 맛을 잘 내요. 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남우현이라고 같이 술 자주 마시는 친한 동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웃음 버튼이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 재밌는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웃음 버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남우현. 저희 잡수 세민이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은 밸런스. 아, 꼬막에다가 생채소 가지고 먹으니까 아삭하니. 여기 진짜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이 집은 생채소하고 꼬막하고 밥 들어가는 이 밸런스 비중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 달래간장. 자주 쓰는 표현이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술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네. 맛이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메인 미더덕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미더덕회입니다. 아 여러분 저 미더덕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실 뭐 참피디 형 때문에 이제 처음 알게 됐었는데 가게 몇 번 다니면서 여기 좀 판매하길래 한번 먹어봤어요. 몇 번 그 민기랑 저랑 세 판을 먹었어요. 이 정도로 진짜 맛이 좋아가지고 좀 홀리게 됐어가지고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사사사. 이게 식감이 좀 비슷한 게 좀 멍게 살짝 좀 비슷해요. 멍게는 이 뒤에 약간 쓰름한 바다 느낌이 싹 더 많이 난다면 이거는 살짝 달큰한 느낌이 딱 마무리를 좀 해줘요. 소리. 와. 이건 진짜 식사하고 나서 좀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 먹기도 굉장히 좋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다른 안주는 일단 뭐 고기 종류나 이런 안주, 볶음 안주 이런 거는 배가 차잖아요. 계속 안주에 손대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짜 이거 미더덕회 와 배도 부르지 않고 한 점에 한 잔 쏴쏴쏴.
여러분들 이 껍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덕어덕한 식감으로 좀 즐기시고 뱉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다 먹으려고요. 여러분이 미더덕회 같은 경우는 4월 그리고 5월, 6월 초까지 나오긴 한데요. 근데 제철의 맛을 느끼시려면 4월이나 5월 중순 정도까지 그때까지 좀 즐기시는 걸 좀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늙진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쏴쏴쏴. 쏴쏴쏴.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어? 친구 온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옆에 친구는 이제 오민우라고 제 친구입니다. 네, 개그맨 우차싸 SBS 공채 개그맨 오민우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신나게 쫓아갔는데 포경수술했어요. 정말 기묘하죠? 엄만 거짓말쟁이. 게다가 돈가스 말고 청국장 사줬어요 애한테.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저 웃음 버튼이라는 그 채널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웃음 버튼과 반려인간. 반려인간, 네 반려인간 여러분들.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친구한테 맛평가를 맡기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회를 못 먹어요. 생걸 잘 못 먹어가지고 아유 너는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회를 못 먹어. 생걸 못 먹어. 한편으로 이 친구가 이걸 못 먹으니까 제가 먹을 게 많아서 좋긴 한데 아 그 얘기 좀 한번 해줘. 아니야? 아 방송에서 좀 자주 써먹는 말인데 아니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성남 쪽에서 친구랑 술을 먹다가 어릴 때였어요. 25, 26 이럴 때였는데 성남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아까우니까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첫차 타고 가자 그래갖고 찜질방을 하루 잔 거예요. 자는데 이제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옆구리를 한시간씩 이렇게 막 누가 하는 거야. 눈이 감은 채로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하지마. 근데 약간 이렇게 간접이다 살짝 멈추더니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 간질간질.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눈을 떴는데 친구가 정도에서 자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봤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야? 뭐 하냐는 목숨을 찌르려고 막 친구 깨가지고 일어나서 말리고 막 장난 아니었죠. 근데 진짜 아니야? 아니지. 아, 절대 아니지. 아, 진짜. 자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저 한잔 타이밍 아니야? 쏴쏴쏴 쏴쏴. 소리가 신선하네. 아 진짜 저희가 정말 잘 좋아요. 안주가 정말 맛있어가지고. 요리사 양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잘생겼고. 그리고 이 친구랑 술을 먹는데 아나운서 출신 분, 내 팬분.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 그분 진짜 아니야? 아니 그분이 거의 진짜로 신급으로 쳐다보시는 분. 혹시 제가 구독자 1000명도 안 될 때 500몇 명일 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좋아하시고 그때부터 제 영상 하나하나 다 없어 뭐 다 보고 저를 보는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진다고. 좀 제가 말 걸면 예 네. 아니요 아예 이렇게 돌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잘생기고 또 매너도 좋고 굉장히 너한테만 매너 좋았어. 노호연 사장님 네, 보고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사아사 아사아사. 잡사 처음 만났을 때 느낌 무섭다. 동갑이지만 무섭다. 크다. 조금 지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바지락 술밥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소주에 기가 막힙니다. 여기 혹시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 아. 우리 친구 안주에 회를 못 먹으니까 드디어 안주 왔어요. 안주 왔어요. 제가 여기를 처음 빠지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진짜 최고야. 이게 마늘 향이 은은하게 들어있죠. 향이 좀 덮어주면서 와 술사 마를 거. 이제 빠지면서 빠지 우리 또 사장님 사모님들은. 자 사사사. 오오오. 너무 자주 봤어? 안 신기해 이제.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살짝 지렸었는데 너무 많이 봤어.
야, 그래도 우리 사장님 성우님들은 항상 매번 신기하다고 딱 해주시고. 아, 근데 네가 진짜 센걸 못 먹으니까 진짜 아쉽다. 진짜 맛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굴 먹고 체해가지고 날거 이런 거를, 냄새 이런 거를 좀 못 견뎌요. 제가 회도 얇으면 그래도 한 대여섯 점은 먹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혹시? 건달 형님이 계셨는데 술집에 불렀어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리사님하고. 요리사님하고는 친구,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뭐 중학교부터 친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깜빵 동기 이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회가 나왔는데 두께가 진짜 이만해요. 진짜 두께가 회가. 이형님이 회를 좋아해서 왼손잡인데 이형님이 손가락 이거 하나 없는 채로 젓가락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입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 못 먹는데 색깔 못 먹는데 이형님 고개 살짝만 돌리면 바로 뱉으려고 휴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 근데 이형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여워. 이게 회가 입안 온도 때문에 오래 씹으면 살짝 익어요. 살짝 익어. 살이 바스라져. 그래갖고 와 난리 났다. 입에서는 지금 생선 한 열댓 마리가 뛰어놀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우 삼켰는데 와 그때 탈락하자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혹시나 나도 처음 봤을 때 혹시 그거인가? 아 되게 또 순수하고 재밌는 밝은 영혼을 가진 친구인데 네. 네,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지렸어요. 사사사 사사사. 아 진짜 술밥도 좋은데 아니 이게 미더덕해 이게. 그러면 제가 유명하다지 않지만 사장님 사모님들이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재밌는 영상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재밌으면 계속 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보시면 되니까. 저희는 이제 몰카를 안 해서 예. 몰카를 안 하는 게 그나마 좀 장점인데 단점이 이제 몰카를 안 하니까 관심을 안 가져줘요. 사사사 와. 아우 또 서비스를 또. 아 이건 뭡니까? 제철 보다리 해무침. 아 해무침 보다리 해무침 또 해내 또. 미남 사장님 자 여기 오시면 여기 또 이렇게 미남 사장님 볼 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 좋은 냄새가 나. 향수 뿌린다 그래 또. 원래 살려면 알았어.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진짜. 너 맞구나? 아니야? 안주가 맛있어서 자꾸 오게 돼요. 아, 사장님 성격도 좋고. 그래서 사장님도 좋고. 지금 미혼이시죠? 아우 미혼이죠.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참 음식에 딱 이렇게 음식에만 몰두하고. 음식에만 몰두하고. 있고. 키도 저랑 비슷해요. 키도 저랑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고 근데 음식까지 잘해. 야 여러분 제가 봐서 우리 사모님들 한번 나중에 한번 여기 보러 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음식 맛에 놀라고 사장님 얼굴에 놀라고. 여기 깔끔함에 놀랍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요. 형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나도 네가 서비스를 자주 주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서비스를 자주 주니까 상고장도 상고장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면 기본으로 오면 저도 한 10만 원 이상씩 먹고 가니까 서비스 이렇게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40만 원 먹을 정도면 진짜 많이.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친구한테 혹시 촬영해도 괜찮겠냐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굳이 방송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여기는 손님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맞아. 손님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혹시나 이거 뭐 돈 받고 광고해 주는 거 아닌가 뭐 요새 뭐 협찬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협찬은 협찬이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광고는 광고라고 항상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사사사 사사사. 아 서비스로 주는 안주 얘네 못 먹으니까 어차피 새 걸 못 먹으니까 일부러 준 거야 이거예요. 먹지 말라고 맨날 이래. 제가 이 친구를 칭찬하는 게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요. 와 채소 밸런스랑 초 들어간 거 그리고 살짝 달달한 전 음식이 너무 달면 싫어하거든요. 음식을 많이 달게 안 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세요. 어, 아, 잠깐. 예, 어. 존기 작가 와, 아니 소주 세 병을 저한테 좀 선물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한번 이것도 리액션을 라이브 한번. 찬이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선 너무 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와? 어, 다 나와, 다 나와. 와, 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소주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격투 1세대시네. 여기 오면 이걸 꼭 먹어봐야 돼. 이게 뭐냐면 두부인데 순두부하고 이게 좀 제가 봐서 어떤
특별한 가루하고 이게 섞인 그건데 그냥 순두부나 연두부 느낌은 아니고 여기 오시면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요거 아. 제가 단맛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 오면은 항상 진짜 이 맛도 홀릭돼가지고 항상 먹고 가거든요. 와. 꿀에 바른 이 두부하고 쩌렁 살짝 이 고추냉이 와. 올려가지고 와. 이 오신 분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 와. 맛이 어떤가요? 이거 먹을 타임만큼 여자친구 없어도 야, 여자친구가 필요 없는 맛 진짜 와 이거 진짜 꼭 드셔보세요. 답니다. 달달하고 달큰한데 단 걸 좋아하지 않은 제가 정말 추천할 정도면 안에 고소함이랑 와 최고예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거 드셔보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왜냐면 저랑 공감되는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최고입니다. 이거 진짜 정말로 피니쉬 여기까지 여기까지 추사요. 자 쿠키 영상 여기 끝.